내일은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7도선 안팎으로 꽤나 춥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7도, 거제는 8도, 밀양은 9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0도, 김해는 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